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2017년 5월 7일 현대시간 11시 35분입니다. 국립 김해박물관에서 가야라는 이름으로 고구려 광개토 대왕부터 고추손의 아방 강역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 기록에 그 존재와 실체가 나타납니다. 그 일제 강점기 시대 현재까지는 수많은 유적의 발굴로 가야가 삼국에 뒤지지 않는 우수한 문화를 바탕으로 중국 일본과 화려한 대외교류를 하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전시실 가야로 가는 길에서 낙동강 하류 역사의 선사문화편을 보고 계십니다. 그래서 이곳 낙동강 하류 역사의 후기 구석기 시대 율결이 발견되어서 주로 적은 석기가 출토되었다. 또 신석기 시대부터 되면 토기와 간석기 출토가 출토하고 초보적인 농경을 시작하고 대규모 어떤 조개더미 조개더미류에서 각종 조개류, 동물뼈 등으로 돼서 그 생활상의 먹거리와 생활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청동기 시대인 청동기 시대부터 간석기, 민무늬 토기들을 사용해서 마을과 거대한 고인돌을 만들었다 해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간돌 공화망하고 붉은 간토기 이런 거 위주가 제일 볼만한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이제 유적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보고 있습니다. 일반적인 이제 박물관의 형태로 많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곳을 좋게 이해를 하고 또한 가야 문화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싶고 계속 이어지는 또 탐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